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약세를 나타내면서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특징주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개의 종목 꼽아 오셨습니다. 차 바이오텍부터 살펴볼게요. 오후 1시까지는 빨간불을 켜고 있었었는데 이 종목 현재 구간에서 소폭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0.5% 정도 밀려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차 바이오텍의 미국 자회사인 마티카 바이오테크놀로지가 미국의 칼리비르 이뮤노테라피틱스와 위탁 생산 개발 CDMO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슈 어떻게 해석해 봐야 할까요? 네. ADC 치료제, 뭐 세포 치료제, 뭐 mRNA 뭐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아이디어들이 지금 바이오신에서 샘솟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만드는 어떤 기술은 이제 발전이 됐는데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은 이제 부족한 것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제2바이오 그 공장이 생기면 공장이 이제 5678 공장이 있는 그 바이오 캠퍼스죠. 거기가 다 이제 완공이 되면은 세계 최고의 압도적인 캐파를 갖게 되는데, 그럼 이제 그 세계의 다국적 제약사들이 어떤 모달리티로 만드는 치료제를 개발을 하더라도 이제 생산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맡길 그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이 스위스의 론자라는 세계 1위, 매출 1위의 CDMO 기업. 그래서 이제 매출만 넘었으면은 진정한 1위에 올라설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 캐파를 많이 확보해 놓는다는 것은 언제든지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이니까 급하면 거기다 맡기겠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뭐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그리고 뭐 그 계약도 뭐 사상 최고의 계약을 터뜨리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캐파가 있기 때문에, 생산 캐파가 있으니까 그거를 맡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그만큼 또 터뜨리는 거죠. 그동안 열심히 공장 증설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매출 1위도 조만간 눈앞에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생물보안법이 뭐 상원에서 통과가 되면은 뭐 시행이 되는 거는 2026년 이후지만, 결국에는 그 2026년이 다 되어서 그때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그걸 주겠습니까? 지금부터 캐파를 천천히 확보한 그 기업에게 결국 그 효과가 돌아가게 되겠죠. 그 영향이 지금 뻗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ST팜도 있고요. 아까 올리고 나오던데 저번 시간에 했죠. 저번 시간인가? 언제 했죠, 우리? 네. 그 mRNA 기술이 발달되면서 RNA 이제 치료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올리고가 필수적이다 하면서 ST팜 얘기도 했었고,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이제 셀트리온하고 CMO 계약을 했어요. 셀트리온은 이제 CMO 사업은 더 이상 확장하지 않고 바이오 시밀러에서 바이오 베터로 신약 개발 업체로 발돋움했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을 이제 어디다 줄 것인가 그걸 선택하는 과정이고, 프레스티 바이오 로지스도 했죠. 프레스티 바이오 파마가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고 프레스티 바이오 로지스가 CDMO를 한다. 이제 차 바이오텍도 그 후발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마티카 바이오 이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CDMO 사업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는 또 CGT입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 우리 그 기적의 항암제라고 알려진 노바티스의 킴리아. 우리 백혈병 14세 백인 소녀에게 기적의 한 방으로 백혈병이 낫게 만들었던 그 기적의 약을 만들었던 최초의 한 주사 한 방에 5억인가 6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야겠죠. 그리고 뭐 몇 번 얘기 드린 적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어머니가 이제 어떻게 뭐 집도 팔고 돈을 다 마련했는데 그때가 코로나 때여서 비행기도 제대로 안 다니고 할 때라, 세포 유전자 치료제라는 거는 그 환자의 몸속에 그 변형된 세포를 주입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노바티스의 본사에 그 혈액을 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바티스 본사에서 변형된 걸 갖다가 다시 와서 우리나라에서 맞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백혈병 그 환우가 견디지 못하고 사망해서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거기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그게 카티 치료제라는 건데, T세포라던가 NK세포 같이 우리의 몸을 지켜주는 그런 면역세포에게 CAR이라는 카를 붙여준 겁니다. 앞에 그래서 카티라던가 카NK 이렇게 나오게 되죠.
아까 말했듯이 좀 더 면역 항암제 중에서 좀 더 진화된 거죠. 우리가 그 키트루다라는 면역 항암제의 최고의 머크의 키트루다 약 얘기가 계속 그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제는. 거기에 이제 머크의 키트루다를 이제 그 제형 변경을 하려고 알테오젠을 데리고 와가지고 제형 변경 기술을 거기다 입히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머크의 키트루다도 이제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응해서 바이오 시밀러에 대응해서 바이오 배터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근데 어쨌든 머크의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는 몸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암세포를 공격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를 타깃으로 그 암만의 특이한 단백질이 발현되는 그곳에 쏘는 건데, 미사일을. 면역 항암제는 그 기전이 아니잖아요. 그냥 몸속에 들어가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면역세포의 힘을 길러서 암세포를 공격하라고 힘을 북돋아주는 응원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포치료제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겁니다. 몸에서 면역세포를 뽑아내가지고 그 암세포를 잘 찾기 위한 눈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게 아까 CAR이죠. 카. 그게 더듬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면역세포가 면역 능력은 뛰어난데 암세포를 잘 찾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카를 달아주는 거죠. 어쨌든 그런 카티 세포치료제, 카 NK 세포치료제, 노바티스의 킴니아 얘기도 했지만 노바티스의 킴니아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또 활발해졌어요. 우리가 RNA 시장에서도 배웠잖아요. 화이자 모더나가 코로나 때문에 mRNA 치료제를 개발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RNA 시장이 폭발했듯이 이것도 지금 노바티스의 킴리아라는 카티 세포 치료제가 나오고 나서 카티 세포, 카엔키 세포 치료제가 엄청나게 확장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그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mRNA로 인해서 RNA 치료제가 많아지니까 올리고가 필요하게 됐고 그래서 올리고 CDMO 전문인 ST팜에 할 일이 많아졌듯이 이것도 똑같습니다. 세포 치료제가 굉장히 많아지고 확장이 되니까 세포 치료제 전문 CDMO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세포치료제 전문 CDMO 기업으로서 차바이오텍의 좌에서 마티카 바이오가 활약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요 계약 3개 이것만 간단히 짚어야겠네요. 일단 그 사이토 이뮨 테라피틱스랑 레트로바이러스 벡터 DMO 계약을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몽구스 바이오라는 업체랑 또 레트로바이러스의 일종인 렌티바이러스 벡터 포괄적 개발 생산에 대한 CDMO 계약 체결한 게 있고요. 아까 전에 그 맨 최근에 한 게 그게 바로 그겁니다. 칼리비르라는 회사랑 칼리비르 이뮤노테라피틱스네요. 여기랑 CDMO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마티카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게 텍사스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티카 바이오가 보유한 CDMO 시설이 아까 텍사스의 마티카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일본 도쿄의 마티카 바이오 재팬 근데 국내에 분당 차병원, 차바이오텍은 차병원으로 유명하죠, 원래. 네. 판교에 마티카 바이오 랩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네 개에다가 내년에 경기도 판교에 추가로 세계 최대 규모로 CDT, CDMO, 셀진 바이오 뱅크를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내년에 생기면 이제 5개의 CDT, CDMO 요 공장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완전히 전체적인 캐파를 키워서 캐파의 대장으로 지금 등극을 하는 것이고 네. 이 ST팜이라든가 차바이오텍의 자회사 마티카 바이오는 이제 자신만의 특기에 관련된 특화된 CDMO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티카 바이오에서 생산한 이 그 바이럴 벡터 이거를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바이럴 벡터가 하는 역할은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유전자 자기 세포를 꺼내가지고 다시 변형해서 넣어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했잖아요. 거기에서 그 주입을 하는 이동 통로의 역할, 셔틀의 역할하는 게 벡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바이럴 벡터는 바이러스 벡터예요. 바이러스. 그러니까 우리가 비바이러스 벡터랑 바이러스 벡터가 있는데 비바이러스 벡터의 장점도 있는데 바이럴 벡터의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바이럴 벡터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 바이오텍 앞으로 CDMO 분야에서의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생물보안법 수혜가 또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 바이오텍은 어떤 성과를 더 보여줄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대한항공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지 구간에서 오름세 보이고 있고 항공주 전반적으로 실적 전망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주도 이제 실적 잘 나오면서 52주 신고가 행진에 이어가고 있는데 대한항공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죠. 항공사는 기본적으로 유가가 낮으면
항공료 가격이 낮아져서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프랑스 에어버스사라던가 미국의 보잉사에서 비행기를 이제 그 긴 기간으로 렌트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렌트라기보다는 리스로 조금씩 나눠내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낮은 게 좋죠. 환율이 낮아져서 달러의 가격이 낮아지면 갚는 금액이 작아지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여객이랑 화물이 있겠죠. 그 다음 두 개가. 아까는 그 거시 변수 두 개고 유가랑 환율, 그 다음에 여객이랑 화물이 있겠죠. 여객이 많고 화물이 많으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단 환율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고 안정화가 되고 있죠. 그리고 왜냐면 지금 그 달러의 가격이 낮아져서 상대적으로 금액 가격이 치솟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집에 금부채 갖고 계신 분들 신나잖아요. 그렇게 달러랑 금이 둘 다 안전자산이지만 안전자산 안에서도 두 개는 그렇게 상반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금값이 치솟았다는 얘기는 달러가 안정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유가죠. 유가도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있죠. 지금 뭐 전쟁이 막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이스라엘 하마스가 점점 더 격화됨에도 불구하고 원유 재고는 계속 사상 최고치며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때 그 코로나 때문에 경기 살리려고 전략 비축유라고 그 땅을 파고 과안에 넣어놨던 것까지 썼는데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은 별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원유 생산량이 세계 사상 최대입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이 안정되고 있어서 연료비 부담도 완화됐고 그래서 항공사에서 유류 할증료를 낮춰줬어요. 그래서 비행기 값이 살짝 싸진 효과 있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여객 화물입니다. 여객수는 올해 3분기 국제선 여객수가 2,286만 명인데 전년 동기 작년 3분기에 1,897만 명이었습니다. 20.5%나 증가를 했고요. 코로나19 이전이 2019년 3분기에 2,291만 명이니까 지금 5만 명 차이밖에 나지가 않아요. 이미 여객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다 회복했습니다. 해외여행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리고 화물입니다. 화물도 대폭 늘었어요. 올해 1월에서 9월 국적사, 우리나라 국적기 11곳에서 국제선에서 운송한 화물량이 209만 139톤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83만 9,953톤이었습니다. 13%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국적사 기준으로 1분기에서 3분기 국제 화물량이 200만 톤을 초과한 게 2018년도 207만 톤 이래 6년 만이고 207만 톤이 그 당시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근데 지금 지금 수순대로 가면 4분기에 280만 톤이 돌파가 기대가 된다고 하거든요. 네. 역대 최고 기록이 아까 2018년에 4분기까지 다 합쳤을 때 279만 6천 톤 나왔거든요. 그 기록을 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게 됐냐면 네. 화주들 있죠. 화물의 주인들이 배로 처음에 올라 옮깁니다. 배싸기 싸거든요. 비행기 싸보다. 근데 배싸기 올랐어요. 계속해서 그 홍해나 이런 데 계속 후티 반군이나 이런 것들이 네. 계속 장난질을 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비행기를 옮겼습니다. 비행기를 옮겼어요. 그래서 비행기 운임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좋은 거죠. 비행기 회사들은 뭐 벨리카고라고 밑에 그 칸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화물 전용기도 있는데 어쨌든 운임이 올랐어요. 네. 그다음에 중국 전자상 거래.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알리테모 아무리 쓰레기라고 욕하지만 너무 쓰레기인데 너무 쓰레기 값이라 시켜요, 사람들이. 어차피 버려도 되니까. 이게 수준 자체가 뭐 만 원이면은 모르겠는데, 100원, 200원이니까 사람들이 버려도 삽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화물량이 늘어났어요. 이 중국 정자산 거래 때문에. 그래서 이득을 많이 났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은 공통되게 항공사에 적용되는 거고, 대한항공만의 이슈가 있죠. 다들 아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입니다. 합병. 바로 이건데, 지금 거의 막바지인데, 지금 이게 이런 어떤 M&A도 마찬가지예요. 뭐 반도체 씬에서도 그렇고 의학 씬에서도 많이 보셨죠. 마지막에 어그러지는 거. 삼성전자가 ARM을 인수하려다가 어그러지고. 왜 그런가요? 이 이해 관계국에 독점 심사국에 해당되는 곳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서 걸린 곳은 무려 14개국이에요. 2020년 11월 달에 아시아나항공 인수한다고 신고를 했는데 14개국이 걸려 있어서 하나씩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13개국한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3개국 중에 승인을 받고 나서 미국 하나가 남았는데 그 바로 마지막 EU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 중이에요. 맨 마지막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많이 내줬죠. 대한항공이. 대한항공의 알짜 노선들을 다 뺏겨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EU가 뭘 내놓으라고 했냐면 미주 노선 13개 중에 5개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이거는 그 미국이고 지금 바르셀로나, 로마, 파리, 프랑크푸르트, 유럽 4개 노선 이걸 내놓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TAA한테 다 줬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TA가 프랑크푸르트를 가져갔는데 이 TA가 이거를 잘 운행하는 거를 한 달 정도 확인만 하면 EU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지금 뭐 TA가 사실 막 잘 운행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TA가 마무리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화물 쪽입니다. 화물 쪽은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을 예어 인천에다가 팔았어요. 그래서 내놓을 거 다 내놓고 중국한테도 많이 내줬어요. 그렇게 피를 보면서도 어쨌든 메가 지금 그 항공사가 되고 싶은 욕심이 큰 거예요. 자, 이제 하나 남았죠. 마지막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DOJ라는 곳에다가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여기는 승인을 따로 받는 게 아니고 얘네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사만 밝히면은 바로 자동 승인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막 빠진 거죠. 13개국의 승인을 받았고 TA항공의 마지막 프랑크푸르트까지 넘겼고 네. 그다음에 미국만 독과점 소송을 안 걸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남은 것은 이제 뭐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직원들이나 협력사 직원들이 극렬히 반대하고 있긴 하거든요. 우리의 일자리가 과연 승계가 되는지 우리의 일자리가 승계가 되더라도 우리가 막 하청으로 돼가지고 싼 임금을 받는 건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노조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심리적인 그런 뭐 저런 절차들이 필요하겠죠. 조원태 네. 회장이 나서가지고 뭐 어우르고 뭐 이런 과정들 당근 같은 게 필요할 겁니다. 네. 이런 것들만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제 메가 항공사가 탄생되게 된다. 그 이슈까지 이제 붙으면 아까 전에 다른 거시나 여객 화물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올라갈 모멘텀이 그 불이 붙는 게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의 최종 승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는 아시아나와의 합병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함께 잘 체크해 보시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